그러면 뭐 없는데? 잠깐 저희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여기다 우선 좀 먹을게요. 네. 일단 좀 탄수화물을 좀 집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막국수 괜찮아? 응, 맛있어. 막국수는 이런 맛으로 먹어야 돼. 아, 배고파가지고 끝났어요. 이걸 건드리니까 다시 낮아지는구나. 나도 20으로 많아져. 지금 계속 하이를 쳐갖고. 오케이. 자,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뭐. 보쌈. 여기 김치가 맛있대, 세훈아. 형, 고기 두 개씩 먹어도 돼? 아, 그럼요. 현진이, 안녕. 마늘에 고추 무 족발도 있어요. 쌈장 족발. 얍. 이게 떨어졌어. 김치가 맛있다 그랬는데 김치도 하나. 아, 김치는 좀 크다. 족발에는 뭐, 아, 이거는 싸먹어야겠다 따로. 김치가 그냥 크다. 그냥 먹는 거야. 되게 입이 작아서 안 돼. 다빈이 안녕. 박다빈. 손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전 영상 보면 손님이 진짜 후원 많이 하셨거든. 그때도 뭐 안녕하세요. 오늘 편하게 얘기하고 먹고 할 거고요. 네. 이게 여기 동네에 있는 족발인데요. 후기가 괜찮아서 시켜봤는데, 사실은 이거 OBS 세팅하다가 다 식었어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살찌울 때 이것저것 다 드세요. 오히려 진짜 맘먹고 살찌울 때는 좀 가려먹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뭐 먹고 싶은 피자, 치킨 이런 것도 먹는데, 진짜 제대로 이제 벌크업을 할 때는 오히려 그치. 그런 정크푸드 같은 거 단탄지 비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빵을 매일 먹고 피자를 먹고 이런 건 사실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것도 그건데 소화가 진짜 많이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요 그냥 혈압 쳐오르고 몸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결국은 살크업과 벌크업의 차이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아, 맛있어요. 무슨 말이지? 대본 프로네이션 컬 덤벨에. 아, 덤벨이요. 제가 방금 덤벨로도 해봤는데 덤벨 자체가 중심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원판에 비해서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렇지. 예. 아니면 저기 세워놓고 해버리든가. 아, 방금 그렇게도 해봤는데 근데 덤벨 자체가 무게를 추가하면 좀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원판을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윤이, 너 영상 올린 거 내가 예전에 준 루팅핀이더라. 맞아요. 이거 비밀인데. 아, 이따가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말하면 안 돼? 네. 알았어. 왜냐면 두 개째 지금 나갔거든. 뭐가? 응? 그거 루팅핀 두 개째 나갔다고? 부서졌어? 왜 자꾸 그게 왜 자꾸 나가는 줄 모르겠어. 부서져? 왜 그러지? 나만 그러지? 글쎄. 내가 제일 많이 썼어, 진짜. 세윤이는 뭐 손 대면 자꾸 부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헬로. 아이고.
아, 수요일마다 세훈이랑 와가지고요. 같이 네. 오는 김에 또 뭐, 방송합니다. 그것도 보고 제가 이제 또 이거 제가 한동안 처음 이제 혼자 좀 방송을 해봤는데 실시간 방송. 좀 합동 방송 하는 거랑 또 혼자 하는 거랑 또 이제 분위기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 오버한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좀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이 분위기를 좀 익혀보고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할 때 또 제 채널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관장님 통해서 저를 좀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올 수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버스 타겠다? 예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버스를 좀 타야 할 것 같아요. 왜 나쁜 말이야? 많이 타죠. 네. 그럼 너도 백성들 득 좀 봐야죠 이제. 네? 자 버스 타실 분들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지금 자리가 얼마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손님 요새 대본 걸 자주 하는데 일회성만 들고 끊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간 잘리는구나 이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무게를 계속 치면요 진짜 데미지 많이 가요. 진짜 그것도 대본컬은 최대 무게로 하면 안 됩니다. 90% 정도 무게로 하는 거예요. 최고 무게로 계속 치면 팔 망가집니다. 며칠 만에 중량 막 떨어져요. 한 번만 한다 그러더라도 원활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올릴 때는 사실 쇼츠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제가 그런 무게로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진 않아요. 예. 저랑 스파링을 해주세요라는데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휘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틀어놔야 되나? 이게 뭐예요? 튕겼나? 예? 튕겼나? 아니요. 댓글이 멈췄어. 잠깐만. 저도 그런가요? 근데 뭔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뭐가?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라가요. 아 여기가 좀 늦나? 잠깐만요. 아니야 똑같아. 여기는 51명인데? 지금 멈춘 것 같아. 그런데 쟤 나와? 잠깐만요. 나오는데? 나온다. 아, 사람들 그냥 안 치는 거였네. 나 챗을 안 줘가지고 멈춘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좀 익숙하다. 내가 대본컬 얼마나 나올까? 한번 해보시죠. 왜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볼까? 나 네. 40은 넘을걸? 아 넘죠. 그때 인천에 있을 때 그 미국 가기 전에 60kg로 해봤는데 진짜 안 돼가지고 살짝 들었더니 되긴 됐거든. 말 나온 김에 해보시죠 한번? 일단 한번 해볼까? 네. 이제 팔 좀 낫고 있는데 나도 참여할게 대본컬. 근데 족발이 낫냐? 너는 보쌈이 낫냐? 보쌈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평소에 저는 보쌈을 안 먹어요. 보쌈 안 먹어? 네. 왜? 비싸고 양이 적었어요. 아 명쾌한 네. 기준이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이거를 이런 걸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먹을 기회도 많이 사라지죠. 뭐 이거 못 먹어? 네, 못 먹어요. 왜? 족발 보쌈 이런 거 못 먹고 곱창 이런 거 못 먹고 순대 못 먹는데 하필 내가 다 좋아하는 걸 못 먹으니까 이제 좀 먹을 기회가 많이 사라졌죠. 원래 야식으로 족발 되게 좋아했거든요. 향해서 사줄게. 여기 가서 먹어요. 여기 가서 먹어. 레반 아직도 83세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레반이 레반이 이제 손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보면 이렇게 컬을 하다가 리스트 컬을 하다가 똑 제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백기를 가진 동안에 이제 대본이 치고 올라왔죠. 이번에 이제 둘이서 매치하는데도 어떨 것 같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으로 커버되는 그 범위가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대본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 대본이 좋으면 또 뭐 젊었다면 또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야, 왜, 나 왠지 마음이 아프다. 아니, 대본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본 사실 현역으로 뛰기에 많이 늦은 이제 이미 지난 나이로 저는 생각을 해서 대본이 토도층보다 어리잖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허칭 할아버지는 뭐 그냥 계속 세죠. 근데 대본도 보면 이제 근육을 이용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정적인 그런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더 세긴 하는데 레반이 네. 확실히 뭔가 피지크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근데 대본이 계속 이제 그 라이딩 컬이나 뭔가 대본 스타일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컬을 계속 했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량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본한테 쳤던 그 사람들은 그걸 할 줄 모르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걔네들도 네. 그 정도의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 있다고 말해요. 포텐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졌다라고 난 사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물론 그 훈련이 대본한테 있어서 실력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준 건 맞지만, 단순히 그 중량이 지금 대본이 계속 올라갔다 해서 지금 레반 큰일 났다고 이번에도 또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단순히 그런 중량의 향상만으로 그 전 경기에서 그렇게 차이 났던 거를 좀 좁힐 수가 있느냐. 난 그게 좀 의문점이라는 거지. 레반이 아마 내 생각에 예전보다 더 불려 나오든지 네. 더 준비를 해서 나올 네. 것 같고, 대본이 그동안에 성장한 것만큼 뭔가 더 치고 그렇지. 올라올 것 같거든. 네. 애초에 포텐셜 자체가 달라요. 제네틱도 다르고. 예. 아, 엠빌 그립 손끝으로 잡고 당기는 것보다 탑 넓이스가 더 중량 치기 어렵나요? 탑데이가 아무래도 더 어렵겠죠. 네, 탑데이는 이제 좀 바닥 쪽에 나오는 거라 가지고. 잠시만요. 레반이 몸무게를 몇 킬로에 맞춰 나올까? 한 150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50? 네, 150 몸무게? 네. 그때 탑에 나올 때 190이었는데? 그래서 좀 그때 빼고 아마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 150, 160 많이 나가도 170. 그 이상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지금 못 먹어도 고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대본한테 진다면 레바는 여태껏 뭔가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장기전을 가면은 확실히 대본이 승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레반이 이제 그걸 허락을 하느냐. 대본은 오히려 플랫리스트가 안 될 거예요. 워낙 이제 바깥 회전을 썼고 인사이드로 각이 잡히면은 플랫리스트 데드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대본은 대본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아웃사이드 기반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레반이 이제 너무 탑이 높아가지고 손님 또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쓰셨는데 내가 못 보고 넘어갔나 보다. 검지 엄지만 세고 다른 손가락 부위가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만약에 이제 이 그립에 의존하는 팔씨름을 한다면 밑을 잡고 간다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하이탑이나 하이웃 계열에서 이렇게 좀 탑을 엄지를 이렇게 좀 잡고 이제 이 두 개만을 이용한다고 하면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병원 양쪽에 있어서 구급차가 막 갑니다. 어쨌든 로우 그립 쪽이 약하다고 하면은 백프레시 굉장히 좀 취약은 하겠죠. 근데 보통 로우 그립 쪽이 위쪽 그립보다 보통은 강합니다. 예. 엄지 검지만 세고 다른 손가락 부위가 약한 경우는 좀처럼 없어요. 자, 소희님 주민경 선수가 했던 덤벨 수직으로 잡고 일어서는 엠빌 그립 챌린지. 이게 뭐예요? 덤벨을 이렇게 잡고 엠빌 그립 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해머컬 말하는 거. 해머컬 홀딩하고. 아, 저는 단일 덤벨 드는 거는 정말 잘 못하고요. 바벨컬은 생각보다 제가 잘해요.
네, 바벨 컬은 생각보다 제가 잘하는데 덤벨 컬은 잘 못합니다. 아마 한 해머 컬 방향이니까 아마 맥시멈 30kg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상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해머 컬 22kg 정도 치신다고 에토님. 원 RM인가요? 22kg가? 아니면 몇 번을 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팔씨름을 이제 배우러 갈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뭔가 이제 막 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망신만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덤벨 컬을 20kg를 한 번을 하면 그때 가자 이런 마인드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kg까지 성공시키고 가긴 갔어요. 뭐 그리고 나서도 뭐 계속 졌지만 근데 그 20kg까지 올리는데 그게 쉽진 않았단 말이죠. 다섯 번 정도 치신데 그러면 잘하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고 이제 뭐 거의 성인이라면은 사실 팔씨름에서 22kg를 다섯 번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약해요. 왜냐면 60kg대 선수가 이제 거의 50kg 이상을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도 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로딩 핀에 손잡이 결합하고 원판 끼운 다음에 리프팅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롤링 썬더처럼 한다는 거지? 맞네요. 그러니까 그림이요. 그립 테스트 하는 거. 저는 그거 거의 잘 못합니다. 그립력이 너무 약해서. 우선 민경이 손이 크잖아. 나 같은 손 호빗들은 안 돼. 제 약점 중에 하나도 지금 그립 스트렝스인데 이 그립 훈련을 따로 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형도 리스트랑 그립을 좀 하려고 하거든. 그동안에 이제 아예 안 했었었는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9살이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충분히 그 이상 늘릴 10kg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충분히. 민경이가 엠벨 그립 챌린지 했었구나. 그랬나봐요. 원래 그게 이제 롤링 썬더 핸들이라고 두껍게 돼갖고 이제 회전하는 핸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가 아마 민경이가 했던 것보다도 그 당시 아마 실빅스에서 이제 그립 챌린지 하고 대회를 따로 번외로 열었는데 거기서 아마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는 거를. 네. 그립 스터들이 하는 시합에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롤링 썬더 내가 70몇 킬로, 73킬로인가 성공했던 것 같은데. 니 너 채팅이 멈췄는데? 안 멈췄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쌩쌩하게 잘 나가고 있어 방송. 좀 이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수줍으신가 봐. 형이랑 있을 때는 막 엄청 보내셨는데 밥을 먹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 뭐 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 장현우님이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전남 정현우님 네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에서 또 이렇게 멀리 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전남 쪽 팀 쪽에 계신가요? 전남은 지금 죄송합니다 튀었어. 전남이면 저기 광주? 코브라 등대는 그 뭐지? 맘만 블랙맘마 블랙맘마 네. 블랙맘마 팀원분이신가 혹시 정현우님? 감사합니다. 정현우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얼핏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차도 생겼겠다. 저도 좀 돌아다닐 거거든요. 한번 날 잡고 이렇게 지방 쪽에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아, 목포 지부 아, 목포 지부시구나. 전남 목포. 멀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은 가다 오다 끝난다. 아 네. 아 세윤님과 성열님은 손끝 전체 평균인가 엄지 특화 인증. 글쎄요. 그립 스트렝스에 있어서 글쎄요 어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그렇지. 근데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엄지 특화인. 그렇지. 저도 엄지 한 표 더. 왜냐면은 손끝 힘이라는 건 사실 스트랩으로 어느 정도 커브가 가능한 게 좀 있어서. 엄지는 이제 모든 힘에 이제 축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지가 무너지면은 사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엄지 특화 힘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이 노래 알아? 알죠. 알아? 예. 내 세대구나. 그럼요. 너 피광통키 알아? 어? 왜 몰라요? 아침 해가 빛나는 마스크맨은 아세요? 마스크맨 알지. 너 바이오맨 알아? 바이오맨 부지가 더 잘 알죠. 바이오맨 알아? 바이오맨이? 자 여기 공감하시는 분 채 좀 주세요. 그 옛날 그 시절 네. 우주전사 바이오맨 지금도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거야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피광통키는 알지 않을까? 피광통키 알죠. 알지. 너 피광통키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 봤어? 네 봤어요. 그거 이렇게 초딩 영화. 어른들을 데다 놓고 초등학생이라고. 네. 나 어린 나이에도 그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 아 그래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 난 차마 어릴 때도 그런 건 안 봤던 거 같아. 드래곤볼 영화 봤어? 그건 안 봤어. 우레면은 봤어요. 보지 마. 우레면은 볼만해. 그래도 우레면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지금 보니까 완전 초딩이지 많았는데. 아 진짜 어릴 때 재밌는 거 진짜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팔씨름 하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탐치마요님 안녕하세요. 아 배불러. 팔꿈치 쪽이 그래도 많이 좀 통증이 가라앉고 있어요. 인사이드 쪽도 그렇고 근데 아직 이렇게 꽉 조여서 힘을 주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느낌? 뭔가 이제 불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힘 자체를 못 줘서 아예 이 훈련 자체를 못 했거든요. 턱걸이도 아예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턱걸이도 되고 이 동작들도 그래도 좀 돼가지고 조금 더 쉬면서 이제 좀 살살 아프다 끌어올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5월 12일이 이제 뉴욕에서 시합하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날인데 좀 잘해야죠. 책상에서 훅 쓸 때랑 테이블에서 훅 쓸 때랑 차이가 크죠. 예, 많이 큽니다. 글쎄요. 책상에서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학창시절... 아니요. 저는 학창시절 때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팔씨름을... 저는 아마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각... 제가 막 전입을 오면은 내가 좀 거기서 힘 센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힘을 테스트해본다고 막 와요. 근데 그때 제가 저한테 아마 평가기로는 넌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부터 체육단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좀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 그랬어?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팔씨름은 사실 관심이 없었죠. 내 거 아니다 싶었구나. 예. 그런데 이제 팔씨름을 뜻하지 않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일본에서 접하게 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약하고 계속 졌는데 그리고 팔씨름을 2주에 한 번씩 왔단 말이죠. 근데 정확히 세 번째 모임에 참석하는 날 갑자기 제가 이겼어요. 누구를? 네. 그냥 제가 모이던 사람들을. 일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주거나 힘이 빠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 네. 그래서 만약 했으면은 제가 학창시절 때 계속 했으면은 그래도 뭐 좀 아마 1등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예. 네. 처음엔 좀 약했지만 네. 자기만의 뇌피셜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학창시절 때는 제가 팔씨름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손님 그 재호님 질문부터 한번 답변 드릴게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첫 모임 나가는 초보자에게 해주실 조언.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뭐냐면 첫 모임 나가서 절대 100% 힘을 쓰지 마세요. 아무리 한 번도 안 져보고 아무리 내가 힘이 세다 그래도요 100% 힘을 줘서 넘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지도 않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방향과 근육들, 관절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상이 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숙련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이기겠다 이런 것보다 한번 느껴보겠다 정도, 근데 한 90% 정도 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시고 무조건 넘기거나 버티려고 하지 않는 게 우선은 중요해요. 그러면서 시간 가지고 뭐 살살살살 해나가다 보면은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치면은 말짱황입니다. 일단 뭐 이건 뭐 처음 모임이든 아니면은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이든 뭐 동일시되는 말씀이지만은 팔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아, 느끼라고? 많이 느끼는 게.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씨름이라는 걸 사실 팀 겨루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씨름을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느끼셔야 돼요. 네. 팔씨름이 넘어가는 원리, 또 넘기는 원리 이런 거를.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어렵죠. 세영님은 팔씨름 훈련 외 웨이트는 따로 무엇을 해주시나요? 저는 지금 거의 지금 데볼라이시의 그 라이딩 훈련, 그리고 프로네이션 훈련, 그리고 케이블 훈련, 케이블로 인한 사이드 프레셔 훈련을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아, 팔씨름 훈련이라는 게 사실 그 훈련을 다 포함시키고 그 외에 웨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 너무 깊어. 아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팔씨름 훈련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 외에 실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훈련을 뭘 하냐는 거지. 뭐 바벨컬이나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나. 예, 헬스장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다니냐 너? 아, 다니죠. 아, 진짜? 네. 나 여기 유해가 크로스핏인데 안 하잖아. 근데 뭐 다 운동 많이 해요. 상원이가 운동 좀 하자. 네. 와라. 10분만 하자. 근데 절대 안 간다고. 사실 이제 뭐 몸이 망가진 나이이기 때문에 저도 나 팔다 지금 큰일 난다고. 네. 살기 위해서 사실 운동을 하는 편이죠 이제. 너 그런 나이가 됐어. 자, 제가 훅을 쓸 때 사이드에서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이드 방향을 보완 가능할까요? 이거는 각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각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죠? 글로만 봐서는 지금 참치마이님이 어떤 식으로 훅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피드백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각을 보완하시는 게 사이드라 그래서 그냥 생 옆으로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막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쌓여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기아장처럼 그 위에 어떤 힘이 있고 그 뒤에 어떤 힘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몸통에서 이제 그 힘을 받쳐주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생사이드로 친다. 특히나 나는 팔씨름인데 여기 옆이 외측도 있는 부분이 늘 아프다. 이런 분들은 사이드에 대한 감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드래그 방향입니다. 사이드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 방향이고 사이드 방향이고 지금 그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지를 보려면 영상이 있어야 돼요. 영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피드백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저 혼자 이제 라이브를 할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상 글로 표현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제가 그 피드백을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난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뭐 팔꿈치는 끝입니까? 뭐 손이 몸 안에 있는 편입니까? 밖에 있는 편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손이 몸 안에 있는 게 더 유리하죠? 네, 안쪽에 있는 게 유리하고 이제 바깥쪽 잘 잡을 수 있게 특히 이 팔의 회전 방향하고 등과 가슴 근육과 다 연결된 이런 기전들이 잘 받쳐주고 당겨주고 꽉 잡혀있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이드와 드래그는 이 회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조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옆으로 넘기면서 당기면 무조건 팔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의 상완의 회전에 대한 각들, 그리고 이 탑 쪽에서 어떻게 덮어주고, 또 이 척골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기를 내주냐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는 분하고 팔 씨름을 했는데 손목 잡히고 졌습니다. 와. 손목 잡히고 졌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손목 잡히고 진 적이 저는 없지만요. 진짜 근데 누구든 시작 지점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팔씨름을 모임을 나오고 해보면서 진짜 극소수의 몇 명 빼고는 그렇게 손목 잡히고 질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제 상대가 이제 손목을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나보다 센 사람이 손목을 잡는다? 근데 저는 하비브, 그러니까 경량급 하비브까지는 제가 손목 잡고 이기긴 하거든요. 넌 스타일이 그렇잖아. 네. 누구랑 했느냐가 중요하겠다, 그지? 네. 자, 훅을 쓸 때 아웃사이드를 쓸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이쪽이 다 받쳐주고요. 회전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팔이 벌어지기도 한 뒤에 잡아주고. 지금 제가 팔씨름할 때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프로네이션이에요, 프로네이션. 맞아요. 아웃사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네이션 방향이. 자, 훅은 뭐 스피네이션이 중요하고 텀널은 프로네이션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로네이션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훅 프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네이션이 깨지는 순간 이게 훅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프로네이션이 지켜져야 돼요.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무너져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프로네이션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얘가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팔씨름을 졌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하늘님은 뭐죠? 선생님이랑 이하늘님이랑 누가 이길까요? 이하늘님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지? 글쎄요. 근데 제가 뭐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다 지고 다니는 편이라서 치압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겨서 자 네. 오셔서 한 번씩 넘겨주세요. 저 참치마요님 오셔갖고 한번 찍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세현이랑 해봤는데 연습할 때도 보면은 세현아 천천히 해줘 확 찍거든요. 그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헬리오스 하늘이 하늘이 알죠. 뭐 근데 제가 하늘이를 상대로 왜 굳이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는 걸로. 그래요. 자, 지승이는 지금 벽을 넘었어요. 세계로 향하는 사실 그 지금 제가 홍치 선수한테 명함을 내밀 정도의 그런 선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최근 내 또 최강자나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홍지승 선수는 본인의 체급을 넘어서 지금 이 통합적으로 지금 1, 2를 갈냐 못 갈냐의 그 기로에 놓인 분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팔씨름을 좋아하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고요. 김지훈님 감사합니다. 네, 안비스트. 안비스트 김지훈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래도 이제 형 이제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어제부터 좀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찾아주시니까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후원 하나하나가 저희의 일용할 양식에 아니야 마냥 고마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코난 산책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자주 키고 왜냐면 코난 맨날 나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막 키기도 하고 기억난다 그 비 올 때 정자에서 거기서 방송 누가 후원해셔가지고 끄지도 못하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모기들이 다 들러붙잖아 그 정자에. 그래서 모기를 엄청나게 쓰였던 기억도 있고 근데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와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암비스트는 제가 이제 3월 31일 날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예, 또 버스킹도 함께 해주신다고 또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암비스트한테 정말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네. 예. 아이고 지승이 아까 이제 지승이에 대해서 세윤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약간 기준이 달라요.
홍진수 선수는 예전에도 사실 아시아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그 제가 얘기하는 벽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 선수권의 그 상위 선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문. 그거를 국내 최초로 제가 볼 땐 지금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니까 발을 디딘 거죠, 거기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진수 선수 체급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중량은 이미 세계 레벨에 근접하고 있고요. 예.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이제 홍기승 선수한테 이제 그 세계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좀 뒤처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팔씨름에 대한 그 깊이, 지식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얕죠. 근데 훅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견고한 그 포지션을 찾은 것 같거든. 그리고 미는 훅을 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지승이가 이제 세계대회를 나갔다. 네. 첫 번째는 멘탈. 이 녀석이 해외대회 나가면은 항상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좀 어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좀 약해지는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형님도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느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 우승했던 그 스베탄 가세브스키라는 분이 형님이나 아니면 뭐 현빈이 속인 지금 계신 뭐 홍기승 선수에 비해서 뭐 사이드가 뭐 압도적으로 세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모든 걸 이제 본인의 그 기술 이런 걸로 다 커버를 해서 다 넘긴 게 또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한쪽 방향으로 간 거고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홍진승 선수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할 테고 네. 기술적으로도 더 완성된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근데 뭐 제가 뭐 홍기승 선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좀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라이브를 통해서도 홍기승 선수의 그 훅 거는 기술이나 그런 거 다 봤잖아요. 조금만 더 뭔가 좀 바뀌면 바뀌어 갈 거야. 네, 지금보다 또 괜찮지 않을까. 그 과정 중에 네. 하나니까 지금 네. 지금 완성이 아니에요. 홍기승 선수가 살아가 그리고 살아 안녕 사람 이거 저기 못 먹는다며 보쌈이랑 너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거 지금 많이 먹고 있어. 맞아 저번에 사라씨 온다 그래가지고 피자를 네. 파티 사이즈를 샀는데 그러니까. 못 와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네. 파파존스 네, 맛있습니다. 자 위에 댓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힘위주로 빠르게 쓰지려면 고중량 훈련이 답이죠. 고중량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첫 번째로는 감각이 우선적으로 장착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예.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렇죠. 못 써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좀 주로 하는 게 감각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힘을 붙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자, 4월 데본 라렛 선수와 레반 선수가 붙는다면 승률 난 한 7대 3? 네, 저는 뭐 9대 1. 9대 1. 네, 레반. 네, 자, 세현 님. 하지만 국내 체급 내 견지대는 선수 탑3 생각해 봐. 김지훈 님. 김지훈 님, 박세현 선수 한번 잡아 보고 싶다고. 이번에 3월 말에 예. 3월 30일 날 이사가 선수와 함께 전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한번 잡아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대되는 유망주 사실 나 때랑 세현이 때랑 지금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이제 콩나물 나오듯이 이제 그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보이거든요. 또 기량이 그러니까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굳이 말씀하신다면 유망주. 형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나 1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유망주 잊어먹었지. 아이 내 좀 안 그래도 이번 시합을 보면서 네,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자꾸 물건을 하죠. 그러니까 나 좀 공부 좀 해야 돼. 자 그 어제 제가 이제 요번 국대전 영상을 좀 보면서 사실은 유튜브 각만 생각하고 시청률을 생각하면 후반부만 보면 돼요. 근데 전반부도 봤거든요. 근데 하늘이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노비스 선수들을 또 봤고 지금 그 수준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다 팔씨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습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투지라든지 어떤 운영 방식들이 지금 거의 상당히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저쪽에서 이제
크로스핏 식구들이 열심히 덤벨 내던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소리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자, 손 두꺼워지고 싶은데 무슨 운동 해야 될까요? 살찌는 게 그렇죠. 살찌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막 이렇게 썸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원브랜드로 고중량 사이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요 이폰 날조 부위라나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이제 예. 그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넣는 방식으로 예. 하는 거지? 예. 자, 김민재님, 형 통합 랭킹 1위가 백성열님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지현민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86kg, 95kg 체급 1위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1위. 더 먹을래? 아니요. 제 마음 안에서는 항상 1위. 네. 지금 뭐 열심히 즐기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 국내 랭킹 이런 거를 좀 떠나가지고 진짜 제 스스로가 제 기준에서 팔씨름을 많이 즐기려고 해요. 사실 근데 저도 이런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더 이상 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든 우승을 하든 사실 그게 저한테 막 크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사실 때가 좀 많이 지난 수준이고 근데 저는 예전에 성재 형님이 그 김도훈 팀장님과 베트남을 했을 때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딱 지금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랭킹에 예.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희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승리, 예. 승률에 되게 민감한 선수들도 예.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 보면 항상 스트레스 예. 받아 있고 항상 좀 훈련할 때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8년 동안 들고 있어봤잖아요. 1위 랭킹을. 근데 팔씨름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그 랭킹이나 승패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하시다 보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니까 그냥 팔씨름이라는 걸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기자 팔씨름.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팔씨름 얘기하는 것도 지금 즐기는 거거든. 예. 자, 지금 60명인가요? 67명인가요? 67명인 것 같아요. 67명? 여기서 지금 다시 8명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땀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제가 좋아요 또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요.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금 좋아요가 30개 30개? 67분이 보고 있는데 30개밖에 안 돼? 에이, 안 많이 각 빡해졌구나 여기 좋아요 인심이. 예전에는 그냥 막 알아서 눌러주셨는데 코난을 대고 와야겠는데 좀 굽신굽신 해야겠다 이렇게. 팔씨름 경기 중에서 세계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 출전하는 탑8이라고 있는데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탑8이 지금 열리지가 않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마즈랭크 측에서도 지금 두바이에서 12월에 드로티를 지금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관계 안에서도 지금 마즈랭크가 지금 다시 한번 팔씨름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탑8도 조만간 또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태임김 선수, 지현민 선수도 세계대회에서는 훅이나 프레스 등 다른 기술도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솔직히? 그 누구한테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도. 제가 전에도 늘상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가지 기술 못한다는 거는 주기술이 아니더라도 팔씨름, 스스로의 팔씨름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별개의 기술 같지만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제 한 가지 기술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기전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을 하기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지현민 선수가 훅이나 프레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프레스는 못해. 일단은 그럴 기회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게 맞고요. 맞아. 그리고 본인이 가장 강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따로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훈련,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훈련 자체에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현민 선수를 보면
이 한국에서의 한계가 여실히 느껴지는 게, 그, 훈련할 상대가, 탑급 선수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훈련할 상대가 지금 마땅치가 그러니까, 않아요. 예.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형, 아주 특화된 공격형 선수인데, 그 방향이 이제 막혔을 때라든지 뭔가 그거를 풀어나간다든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다. 네. 주민경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벌써 한 달 됐지? 수원에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게 형님 너무 좋아요. 이제 같이 훈련할 수 있겠어요. 하더라고요. 어? 만캐시 저거 투네이션인데? 투네이션 잠시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떠 있어. 그러네. 누가 지금 투네이션을 했는데 이거 챗이 안 켜져 있었던 거야. 이게 더블로 나오거든. 어우. 나오자마자 사라졌는데 한 번만 더 어떻게 안 됩니까? 잠깐만. 이거였나? 네, 후원하네. 이거 이쪽으로 좀 빼놓자. 제가 이 OBS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 세팅이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EJEJEJ1818님께서 만원 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네. 투네이션 네. 첫 후원이야. 옛날 계정이 네.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투네이션 후원은 첫 번째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가 같이 보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챗으로 한 번만 써주세요. 예. 메시지가 떴다가 확인하기 전에 바로 사라져서. 네. 김지훈님. 아 집이 논산. 예. 논산이시구나. 예, 제가 알고 계신 분 맞네요. 예. 알고 계신 분이야? 예. 이름은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이거 후원해 주신 분이 그래?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너 지금 헷갈려서. 보자. 나 진짜 옛날부터 이름을 내가 헷갈려갖고. 그 와중에 제 구독자는 1300명이 되었습니다. 아 김정윤님? 네. 헷갈려갖고. 백선열 선수님이 연습 파트너를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민이랑 하려면은 지금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지금 제가 기량이 시합 1월 시합 이후로 극단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마 훈련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든 5월 달까지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쭉 훑을게요. 네, 지현민 선수도 훅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많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김민재님, 백성열 선수님이 연습 파트너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백동환님, 안녕하세요. 군대 잘 있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제 공간이에요. 활씨름도 하고, 컴퓨터로 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활씨름 재능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보면 나도 재능이 있는 편이지. 어려서부터 이제 팔 힘이랑 상체 쪽 힘은 센데요. 축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개발이었어요. 스쿼트 중량 치는 것보다 팔로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난 팔이 좀 낫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턱걸이 할 때 반동 없이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거? 여기 크로스핏에는 그래도 반동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위에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김걸님이 어떤 질문을 드렸죠? 자, 한번 내려볼까? 안 보이는데. 더 밀렸다, 밀렸어. 네. 이거 어떻게 내리냐, 이거? 그냥 쭉 위로, 더 올리세요. 예. 올릴 수가 없어. 못 올려? 잠깐만. 없는데? 김걸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한 번만 더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자, 소희님, 주민경 선수는 백성현 선수를 라이벌로 느끼신다고 영상에서 말하시던데 송열님도 동체금 라이벌로 느끼시나요? 그럼요. 맞는 말이고요.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친한 형동생이기도 하지만 또 연습할 때 그렇게 좋고 근데 시합 때는 그동안 서로 이제 한 거를 또 부딪혀 볼 수가 있잖아요. 제 라이벌은 케일 머신입니다. 소금을 확 꼈네 그냥. 네, 제 라이벌은 케이블 머신. 형은? 형이요? 형은? 형이 어떻게 라이벌이네요? 야, 스베탄 기술 열심히 해갖고 같이 비비면 되지. 제가 불가리아 7월달에 가는데요. 스베탄 기술 열심히 배워서 여기 옆에 있는 백선열 선수를 꼭 꺾도록 하겠습니다. 네, 꺾어주세요. 세윤 선수 한손 풀업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손 풀업은 불가능하고요. 한손 홀딩은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몸무게가 낮았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자동으로 반동 쓰네요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몸무게보다 근력이 떨어지면 반동이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늘리세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늘리고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면 그때는 이제 무반동으로 몇 개씩 할 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거리가 처음에 많이 어려우시면 그 풀업 밴드 이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아 예,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병호박 그래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좋다. 다치지 말아라 너. 무리하지 말고. 손이 많이 작아서 그런데 탑놀이 좋을까요? 훅이 좋을까요? 손 작으면 뭐 해야 되니? 손이 작으면요 그래도 훅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훅이 아무래도 스트랩을 이용할 때 좀 더 범용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훅에서 아무래도 그립의 비중이 탑놀보다는 제가 볼 땐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도라에몽 같은 애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근데 아무리 스트랩을 묶어도 요 부분에선 좀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제 탑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엄지를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방향에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탑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시스트 풀업 머신으로 좋을까요? 아니, 뭐든 괜찮죠. 저는 그냥 네. 맨땅에 헤딩하시길. 근데 네. 어시스트 풀업 머신은 사실 가정에서 구할 수는 없고 그냥 그냥 매달리세요. 제가 그 예전에 체육관 할 때 PT 할 때 보면은 턱걸이를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다 10개씩 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금방.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서포트를 살짝살짝 받아서 한 개씩 두 개씩 하는 거예요. 두세 개씩. 그다음에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하고 그러면요 한 달만 하면 혼자서 막 7개는 합니다. 그렇죠. 턱걸이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근육군을 많이 사용하고 협응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금방 늘 겁니다. 금방 늘어요. 네. 오히려 뭐 덤벨 컬이나 리스 컬 이런 것들이 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턱걸이를 한 것 같아. 저는 한 25살 그 정도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센 분하고 팔씨름하고 나면 2두에서 단두가 아프더라고요. 탑널러이고 백프레셔이 당기는 무브를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몸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면서 당기지 않으셨을까요? 아 많이 저리다. 이런 상태. 너 끊어진 데가 어디냐? 저는 장두. 저는 2두근이 아니라 그냥 3두가 2두근인가요? 끊어진 게? 그렇죠. 앞에 있으면 2두지 3두근. 장두 맞네요. 내측 장두 쪽이죠. 왜냐면 파열될 때는 무조건 장두가 파열되고 단두는 사실 여기서 끊어져 있어요. 턱 한 번은! 흰수연님! 기억나도 반갑다. 수염님. 네, 저도 요새 수염을 좀. 흰수염이 하나씩 조금씩 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뽑아야 되냐, 이거? 그 말씀이셨군요, 김걸림. 예. 어쨌든 뭐 당기는 무브를 사용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테이블 아래에서 그러니까 본인 팔이 이 테이블 아래로 당기는 이렇게 잡아 당기는 아래에서 위에 아래로 당기는 이런 모션이 나오지 않으셨나? 저는 아마도 이 드래그를 많이 쓰신 것 같아. 이제 팔씨름을 할 때 아니 캠에 헷갈려. 어쨌든 팔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니 드래그를 썼어도 어쨌든 테이블 아래로 보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서
얘를 뭔가 잡 걸고선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이두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그냥 펴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세연이 반대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절을 잠그는 방향에 그런 힘들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완근이라든지 이두로 잡고 그리고 이 당기는 드래그를 이렇게 쓴다면 여기 이렇게 펴지거든요. 팔이 이 구조상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꽂아놓고선 돌리는 거 아니면 잘 보세요 여러분. 꽂아놓고 탑 잡은 상태에서 바깥 체결하고 그 상태에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두로 잠겨놓고 손목은 돌리고 그냥 당기면 펴져요. 이렇게 펴지거나 얘가 내려가거나. 그렇죠. 근데 보통은 얘가 내려가면서 펴지죠. 그러니까 이게 네. 내려가는 이유도요. 잡고 이렇게 당기니까 내려가는 네. 거예요. 이렇게 당기니까 잡고 꽂아놓고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또 쓰이고 그리고 팔꿈치가 손 탑보다 팔꿈치가 조금이라도 먼저 당겨지거나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끌면 얘 무조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꽂아놓고 이쪽 바깥쪽을 이제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손목을 돌리지 않더라도 무브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플라멘이라고 불가리아의 이거 예, 전설 이렇게 예. 플라멘 선수가 예전에 이 한손 턱걸이 훈련을 루틴에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전에서 팔심을 할 때 턱걸이 이렇게 당기면서 이 포인트에 많이 내려간 경험을 했었다라는 말을 좀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당겼구나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턱걸이를 하냐면 잡고 새끼손가락에 다 안 줘. 어프레셔 세워서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 위쪽으로 잡고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방식하고요 이렇게 당기는 방식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긴걸님 정리를 해드리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 팔이 펴질 수 없는데 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아픈 걸 수도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훅대기에서 엄지 여부는 다음 프레션가요? 다운 프레셔는 글쎄요 뭐 다운 프레셔라는 게 결국 어떤 걸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른다는 이렇게 누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네. 누르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회전으로 사실 얘를 바깥으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저도 이제 아 세윤이는 알 거예요. 예전에 훈련할 때 시작만 하면 자꾸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걸 집어넣으려 그러고 올라설더라고 해도 포지션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예 밑으로 내릴까? 예, 잠깐만요. 여기로. 꼬시락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손을 내리면서 간다는 느낌보다 확실하게 탑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가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 예각에서 그게 잘 안 되고 몸이 이미 그렇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틀이 잡혀가지고 아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자원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랑 할 때 손이 갇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이 갇히는 느낌이 든다? 아이고 지금 이러면 이 벽이 좀 뚫릴 수도 있고 네, 막 집어 던지는 네. 겁니다. 크로스핏은 집어 던지는 맛이 있죠. 네, 남자들의 네. 네, 구급차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헤드셋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헤드셋 마이크는 이거 다 소음 걸러주거든요. 오늘 좀 참아주세요. 클라이밍으로 전완근 악력 훈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한다기보다는 두 개가 다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클라이밍과 팔씨름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선수를 생활하지 않고 그냥 뭐 둘 다 취미로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나는 팔씨름으로서 뭘 하고 싶다 하면은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해야죠. 아니요 가볍게 같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지하게 하겠다면 하나는 가벼워야지. 자, MG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국대는 왜 안 나오셨나요? 이번 마칠팔 우승 홍철승 선수랑 최근에 혹시 최근에는 제가 잡아보지 않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는 그 당시 그 작년 겨울 국가대표 선발전 때 제가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너 86에서 만났는데, 예, 그때는 뭐 제가 뭐 이겼지만, 뭐 근데 홍철승 선수는 뭐 계속해서 지금 상향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또 제가 잡는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국대는 왜안 나왔냐면, 그냥 매번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변화가 없어서 안 나왔습니다. 선수층에. 예. 그랬어? 네. 그냥, 이건 그냥 제 소신 발언인데, 지난 몇 년간 이 프로의 그 명단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 매번 봤던 사람만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지금.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인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세인프까지 올라오면 두 가지, 그냥 세인프로에 남거나 그만두거나. 이 바닥에 그렇지 뭐.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6월 30일에 지금 전 일본대회만 지금 일단은 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안 나간 것도 있고요. 현준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뭐 잡아봐야 알지 않을까요? 예, 자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서. 자, 이제 지금 쭉 한번 봤어요, 우리가. 보고 이제 먹으면서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지금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팅이 지금 완벽하지도 않아요. 지금 투네이션 후원을 해주신 분도 여기 딸랑 여기 저것만 예, 떠 지금 있고, 알림도 안 메시지를 못 뜨고. 봐서. 지금 화면도 지금 제가 AF 잡느라고 계속 꿀렁거리고. 조금씩 이 세팅을 좀, 잘 잡아볼게요. 네. 자, 이제, 이 세미 우승자들이 내가 사실 들었어. 진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난, 뭐 조건이 돼야 올라가죠. 입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거기서 하기 좀 부담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가장 커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한국이 좀 이례적으로 국내 대회가 좀 이례적으로 부문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하비, 노비스, 아마추어, 세이프로 프로까지 총 다섯 부문이 있는데, 보통 하비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은 올라오면서 계속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재미와 또 입상했을 때그 성취감, 그리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몇판 정도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부여되면서 올라왔던 분들인데, 사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 막바지에 있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온 압박감과 뭔가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야, 안 나온 경우가 좀 그래도 큰것 같아. 그 벽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낮잖아. 맞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문 자체가 있다고 해도 그냥 일반부와 선수부인데, 사실 근데 일본 대회를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최근마다 뭐 많게 뭐 적어도 한 20명, 많게 뭐 3, 40명까지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카테고리를 쫘라락 나누는 거고, 예. 일본은 카테고리 자체가 그렇죠. 없잖아. 예.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뭐 비기너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뭔가를 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지. 건데, 근데 이건 뭐 제가 비할 목적은 아닌데, 너무 좀 한국 하신 선수들 동호회 분들이 입상 목적으로만 이걸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데, 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너무 많이 예민한 것 같아. 되게 많이 예민한 것 같아. 해외 보면은 안 그 그렇잖아. 뭐막 졌다고 뭐 영상 쳐다 뭐 박제를 당한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하는데, 뭐 그런 게뭐 어떻습니까? 뭐 이제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저도 경험상 이제 사실 뭔가를 이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건 패배했을 예, 때의 그럼요. 경기거든요. 예. 모든 거는 졌을 때 느끼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겼을 때는 본인이 계속 이겼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2014년에
아이고 타임스 오십님.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야호. 어쨌든 아 저기 이모티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현이 그 14년대 제가 처음으로 이제 1위 타이틀을 달았죠. 그때 처음에 실비스 클래식에서 결승전에서 김경호 선수랑 붙고 이제 엘보 파울이 났는데 김경호 선수가 그걸 동표가 부심 보면서 잡았어.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내가 다른 작전을 써서 이제 우승을 했지. 그때 전까지가 제가 별명이 무관의 재앙이라고 그 전에도 랭킹은 1위였는데 2위, 3위에서 딴 포인트로 1위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졌다는 거야. 계속.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점점 승률이 올라가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지는 거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절대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첫 대회 프로부문 나가서 쓴맛을 봤었죠. 예전에는 그게 없었잖아. 근데 이현준 선수 시절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랬어? 예. 아마 뭐 지부장의 추천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현준이가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쟤는 그 자신감도 있고 뭔가 들이받는 그게 있잖아. 그러면서 또 저도 속상해하는 것보다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 빠르고 그걸 또 동력으로 더 강해지는. 근데 저도 사실 첫 대회가 프로였습니다. 2010몇 년이었지? 2016년인가 야, 7년인가 이 짬밥들 실비스 클래스 어? 그 당시에 나할 때는 프로 이런 거 없었어. 그냥 다 똑같은 통합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선수라고 팔심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비스 클래식에 가서 이제 한국 선수라고 얼마나 뗀가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세상에나 첫 번째도 일본 사람을 만나고 두 번째도 일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강타를 하고 한국 선수라고 잡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죠. 자 티아고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 데서 구독하는 게 여기 뜨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지금 구독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아이디가 안 나오셨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형 지금 몇 명일까 구독자? 아까 420명이었는데 야호 12명 늘었네. 근데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실시간이야. 네. 야호 지금 12명 터졌다. 지금 12명 된 거야. 아이고 또 손님께서 또 5,000원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4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준비한 것이 워낙 빠른 시간에 승부가 나는데 대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이 1초 만에 지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대회를 잘 안 나오거나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살 때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를 했어요. 첫 판에 그때 이명주 선수 우승하셨거든요. 우승자 만나서 첫 판에 한 판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야! 끝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첫 판에 졌어. 네, 졌죠. 일단 졌지 형이. 져서 네. 끝났어. 네. 그냥 올라갔어. 아, 그 패자 부활 신이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 당시에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같은 게 없어. 그냥 대전 가서 네. 한 판 하고 네. 그냥 다시 수원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냥 경험치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져서 어느 정도 돼야 레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벌써부터 지는 거 두려워하면 어떡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질 건데. 지는 거는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는 건. 자 해외에서 데본라레 선수나 레반이나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성렬님도 생각 있으신 이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되니? 일단은 뭐 합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논하기 앞서서 일반인들이 지금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돼?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구 안 되고로 떠나서요. 예. 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가격이나 이런 형성들을 봤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이 치료를 일반적으로 받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나는 일반인이 아니잖아. 굉장히 비싸요. 그 브래드한테도 들었거든. 그래서 멕시코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훨씬 비싸가지고 멕시코 쪽 가서 2,000달러인가? 그쯤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특히나 이 팔꿈치 쪽은 가능하다면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치유가 너무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여튼 이게 또 나아지면은 더 뭐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이제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아니라 가지고 잘 관리해야죠. 팔크업 채널 보신가요? 예,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해외에 대한 사실은 소식이라든지 어떤 정보가 그런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얘기를 굉장히 해주고. 지금 한시름 채널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른 여러 타 선수분들께서 선열형도 그랬고 뭐 그런 소식들 좀 전해가긴 했는데 이렇게 좀 스토리 라인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들은 아마 팔크업 채널이 지금 독보적이지 않나. 이제 자기의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합방 같은 거를 또 해봐도 좋을 게 왜냐면은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어떤 그 팔씨름에 대한 기전이라든지 그 속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조금은 부족한 게 있더라고. 근데 반대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보다 그 해외 소식이나 이런 정보성에 너무 늦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서로 하면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을 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손님들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80억? 약자인가? 80억? 어쨌든 예, 해외 상위 클래스는 돈 진짜 많이 버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 원체 너무 못 벌었었기 때문에. 자, 다른 스포츠를 보세요. 뭐 세계 1위 뭐 2위라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버는데 팔씨름은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대우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성과에 대한 것들이 뭐 근래 들어서나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늘었지 예전에는 진짜 뭐 없었거든요. 이 팔씨름 운동이 자기만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비해서 나아졌지만 다른 쪽에 보서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박세현 선수 예전에 오사카에서 손 잡아봤는데 감사했습니다 라고 타라사이트 민다우가스님께서 네, 근데 한국말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 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오사카 대회라는 게 제가 최근에 나왔던 그 오사카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예, 감사합니다. 가무샤라. 가무샤라. 성일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록새록 납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눌러주시고요. 주원님, 네, 구독 감사드립니다. 호 왔어. 아, 또 김옥께서. 예. 네, 우리 호머씨도 김옥. 고마워, 후원 고마워. 되게 오랜만이다. 저 왼팔 별거 안 했는데 저도 신경 눌리는지 그립 사이드 쓰면 전환 마비돼서 힘이 안 들어가네요. 그거는 아마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 네가 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계속 피로도가 쌓여서 근육의 텐션이 강해진다든지 경직되면 그럴 수 있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랫동안 어떤 동작이 누적이 되면서 신경을 갉아먹은 거야. 이제 피복이 벗겨진 거고 보통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선 좀 잘 풀 수 있는 데다 풀어보고 이제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다 받아놓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담가놔 봐봐. 그럼 되게 많이 부드러워져. 벤텐초 여기 있는, 아, 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업반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학업 마지막에 졸업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JM이 너무 멀어서 사실 갈 수가 없었고 벤텐초역이라고 저희 집에서 그나마 좀 가까웠던 팔씨름체육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일본 돌아가기 전까지 좀 신세를 졌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5년 전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 그 벤텐초에서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없던 걸로 아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하시는 건지. 여기 번역 기능 있는 거 알아? 근데 왜 히읗히읗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치신 거고 네.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쓰면 이제 가로 열고 번역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게 이분한테 다 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저를 언제 보신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국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쨌든 뭐 타라사이트 민다가님 예. 어쨌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발심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 잘 챙겨야 된다. 9시당 뭐 80도 못했는데 80 나와봐야지. 훈련도 해야 돼. 자, 오늘 박세윤 선수가 오실 때부터 뭐 9시쯤 이제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잠시만요. 아, 그랬군요. 한국인인데 그때는 박... 아, 그랬군요. 어... 지금도 혹시 벤텐초 부근에 있는 87에서 훈련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예. 한국인이면은 예 교류해야죠. 아 잠시만요 저기 PT문이 와가지고 답변 하나만. 아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87은 좀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파이팅입니다. 아 나중에 거기 일본인들이 박 선수 한국인이라고 알려주셔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 있는 대회는 좀 자주 나가는 편이어서. 일본 선수들한테 좀 그나마 좀 알려진 선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진동 팔씨름은 어디 있나요? 아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그러니까 활동 지역은 지금 전북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저도 이렇게까지 저거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박상윤 선수는 진짜 누구보다도 팔씨름에 대해서 진심인 선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되게 좀 조용하다 싶을 정도의 선수예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본인의 모든 것을 좀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처음에는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도 그 아프리카 TV에서 할 때 이제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더라고 그것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재밌게 같이 얘기하고 보고 있죠. 이성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야 지금 여기 수원이야. 수원이고 수원에 수원역 부근. 네. 조그맣게 이제 공간해 가지고 하고 있단다. 이거 뭐 이거 왜 이거 해? 사실은 체육관이라는 예. 아, 나는 이 광안리 부부상이 최고다. 심볼. 호가 호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아, 나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그런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팔씨름 태블릿이 있다. 네. 어미난 팔씨름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 좀. 그리고 호는 그 신경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근데 좀 해야 돼. 너가 하는 일이 또 막 들고 막 힘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눌림이 있을 거야 얘네들이. 이게 뭐 여기가 저리다고 해서 여기 문제다 그건 사실 어딘지 몰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근전도 검사를 해봐야 돼. 근데 근전도 빡세다 그거. 그래서 이제 목이나 이런 부분들 경직된 부분들 좀 관리 잘 해주고 뜨뜻한 물로 항상 샤워하고 잠도 따뜻하게 자고 그러면 좋겠어. 완전 수원역은 아니고요. 네. 세윤이 형 광안리 부부상 광고 받으신 건가요? 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광안리 부부상 테이블 버렸습니다. 버렸어? 네, 버렸어요. 왜 버렸어? 둘 데가 없어서요. 둘 데가 없어 여기다 두지. 아 그럴 거 그랬네. 그때 몰랐어요. 어쨌든 없어서 저는 테이블이 없어 이제. 괜찮아 여기 있잖아. 이것도 하나 저기 줘갖고 얻어온 거야. 근데 나름 그냥 가볍게 쓰기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경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테이블을 놓고 이제 케이블 훈련 같은 걸 하거나 그러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도훈 관장님이 있는 체육관에 그 어떤 하프 테이블인데 초고중량의 엄청난 무거운 하프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흥민 TV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참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냥 저도 그냥 똑같아요 다. 예. 저라서 뭐 특별히 막 인성이 좋고 막 너무 관대하고
막 천사 같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냥 똑같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있으면 막 욕도 하고요. 네. 아, 씨발! 막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래요. 아, 일본 애들 빡셌는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 애들이 일본 대회도 우승. 아, 맞아.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 얘기 우리도 했지. 네, 했습니다만. 2016년에 지승 빼고 한국 선수들이 다 갔어요. 저 겨우 2등하고 남의 다 탈락했습니다. 네. 오사카 대회라는 그 서일본 대회에서. 근데 지금 10년이 채 안 됐는데 뭐 입상을 다 나가면서 이제 노리고 그렇죠. 가니까. 네. 이제는 입상이라는 게 사실 뭐 한국 선수가 갔을 때는 입상이라는 걸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5년 안에 무제한급 랭커를 해보도록 하시겠다고 김흥민 TV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급 궁금해졌어요. 사진이 있는데 프로필 사진 있는데 너무 조그매. 너무 조그매. 네.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자주 보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빨리 지금 잠깐 채도 안 쓰셔도 되니까 우라라 채널 가셔가지고 그쪽도 구독을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지금 할 일 미루지 마. 네. 지금이야. 저는 후지하라 선수가 그렇게 지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뭐 후지하라가 질 때는 항상 그렇게 집니다. 후지하라가 뭐 뭐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땡기면서 으악 하고 졌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졌을 때는 다 그렇게 졌어요. 자, 김흥민님 41살이시고 가만 있어봐. 그럼 84년생이신가? 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이 나라 대통령께서 바꾸신 나이로 하면은 41살인 거고 원래의 그걸로 하면은 이제 뭐 나보다 한 살이 이제 어리신 건데 어벤져스. 광철 형님 잘 계실라나? 바쁘시겠지. 한국 헤비급 선수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이 소리 다 들어간다 지금. 글쎄요, 경량급 선수들은 많지 않을까요? 이게 경기를 참여하는 근데 어떤 부문을 기준으로 했는 게 사실 프로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헤비급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도 보면 헤비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맞나? 아니에요. 프로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95 무제한급이 그 아래 체급이 있는 프로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다른 나라가? 아니요, 저희는 적어도 한국은. 아니지. 86이랑 78이 제일 많지. 95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헤비급이 가끔 가면 빵꾸들이 많이 나잖아요, 요새.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제 78kg급이랑 86kg급 외에는 좀 층이 적은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대회 참여하신 분들이 없는 거죠? 네. 좀 뭔가 좀 확 붐이 일어나가지고 저거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선수들도 지금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는 해외 대회 나가야지. 자, 83년생이시라고요 김흥민 TV님. 네, 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팔씨름을 하니까 언젠가 또 뵙겠죠. 김흥민님 제가 잘 기억해놓고 뵈서 악수 나누겠습니다. 자, 왔구나 좀비. 저도 랭커 하고 싶네요. 너 아직 랭커 아니야? 아직 경기를 나온 적이 없는데. 쟤 안 나왔어 경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여분 아직 한 번도. 왜? 뭐 올해 군대가. 야,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해. 올해면 가야지. 가야지. 갈 건 빨리 가야죠. 갈 사람 가야지. 이 노래 아나? 모르겠습니다. 잊을 건 잊어야지. 자,
찬 비야 내려라. 백성현 선수는 한국의 데본 라인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트러블메이커. 네. 트러블메이커. 네. 한번 네. 뭐라도 네, 돼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즐기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같이 좋아하고 예전에는 참 제가 이제 팔씨름이 또 생업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랭킹에도 좀 되게 예민하게 좀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세지는 느낌. 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근육발로 팔씨름하는 선수들은 일찍 가더라고. 근데 이제 관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쓰는 선수들은 나이가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점점 더 강해지는 성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팔씨름 랭킹이 어떻게 되나요? 자,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한 1년 떠나 있었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리한테 한번 물어볼까? 형제예요 하고? 중국 1위가 누구인가? 미 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 위챗에 있었는데 자우지리가? 야, 이거 뭐 오랜만에 하니까 암호부터 넣어란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오지루이 선수랑 연락했을 때는 뭐 운동 사업 쪽에 운동기구 뭐 그런 사업 쪽에서 뭘 하는 것 같았고요. 저한테 뭐 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판매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네요. 대한민국 팔씨름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이미 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냥 남들보다 좀 일찍 한 거죠 뭐. 네. 한국의 팔씨름을 전파하셔야죠. 네. 열심히 네, 열심히 네, 우리 세연이랑 전파하고 있습니다. 야, 너 구독자 올랐나 봐봐. 내 좀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강매를 해야겠어. 노 리미츠. 너 그 티셔츠 안 해? 어떤 거요? 노리미트. 아, 노리미트. 몇 분인지 봐봐. 아까 1300명이었는데 1030명? 딱 1300이었어요. 딱 1300분? 네. 그러면 지금 한 명 빠져나가 있는 거 아니야? 두 명 올랐는데요? 두 명 올랐어? 아, 그리고 두 분 올라주셨네. 자, 여러분 우리 힘 한번 보여주세요. 세연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해주고 그러는데 힘내줘 여러분. 분명히 여기 구독 안 하신 분 있을 거야. 세연이 그렇게 영상 자주 올리지 않고요. 네, 저 이렇게 자주 올리면 자주 알림 설정 하셔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실 거고요. 네. 아주 고급 고퀄러티의 그 팔씨름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세연 선수의 우라라 채널 지금 구독해주세요. 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줘요. 해줘! 해줘! 그래야지 세연이가 또 더 오지. 자,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다시 해주세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예, 사실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를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도 재미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땡길래? 한번 하시죠. 저 세연이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봐야 될 것 같은 것 같고 살짝 한번 땡겨볼게요. 요새는 그냥 어깨에서 막 우두둑 우두둑 한다. 이러니까 왼팔로 보이네? 아, 반전이야. 반대로 됐구나. 살짝 넘겨봐. 다시. 오, 너 확실히 세졌다. 그래요? 야, 그 대본라는 훈련이 좀 효과가 있나 본데? 그럼요. 의미가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좋아요.
오, 확실히 세졌다. 오. 맨 스트랩 없다는 거. 어, 있다. 스트랩 있지. 야, 지금 스트랩 하나 있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어떻게 생겼어? PT 받고 두고 가셔가지고, 어, 그걸 내가 쓰고, 새로 사시라고 돈을 보내드렸어. 어, 성가름님, 네, 우라라 구독했습니다. 아, 좋았어.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네. 네. 난 스트랩을 매면은, 응. 이게 언제 너무 끝에. 먹어. 안 먹어지겠네. 왜 안 먹어지? 안다, 이게. 뭐가 안다? 이게 안다. 그 정도면 먹은 거지, 욕심쟁이야. 아, 먹은 거야. 아니, 나 어디에 있나 봐. 됐어요? 네. 좋았어요. 셋, 둘, 고! 확실히 세졌다. 내가 약해진 거니? 네가 세진 거니? 어, 근데 진짜 세졌어요.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세졌어. 제가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시기라서. 좋아. 내려자, 그냥 편할까요? 엄지, 엄지 쳐. 표정이. 구독하셨대.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너무 감사합니다. 좀 해주세요. 네.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됐어요? 잠깐만요. 피나라라. 베리 베리 나이. 야, 근데 너 확실히 단단해졌어. 아직 모르겠어. 자, 축하해. 중국에서 받아온 중국제 트로피야. 2등 축하해. 아, 어,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거기서 술 담아 드셨다고 그랬는데. 어, 이게 중국에서 이제 신천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때 90kg급에서 받았는데. 이제 거기 갔던 한국 선수들 중에서 강병민 선수가 어 이걸 따고 좋아가지고 저녁에 축배를 들면서 여기다가 술을 벗어요. 마신다고. 근데 이게 밑으로 술이 다 나와가지고 네, 결국에는 쏟았다는 어 그런 슬픈 일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우라라 채널 어 구독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김지민님, 매일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라이브 다시 보기로 보고 잤는데. 이제 라이브를 제가 이제 되면은 비공개로 바꾸고 앞부분을 조금 띄려고요. 어, 재미없는 부분을 조금 띄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 나가는 부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본식 토드류 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뭐든 다 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 다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어, 소리 세팅을 이거 좀 시끄럽죠? 좀 지지직하지 않나? 그냥 오늘은 이걸로 할까? 아, 얘 좀 안 맞나 했더니. 네.
지금 이제 9시 25분 돼가고요. 오늘 제가 아직 편집을 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제가 늦게까지는 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여러분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커핑 이렇게 컵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플렉션이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단순하게 플렉션이 아니라 이렇게 말아주는 이런 걸 커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때는 그런 말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들었어요. 1년 동안의 공백이 참 크네요. 자,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좀 해야 돼요. 네. 게임을 해야 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게임이 나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임 방송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지금. 혹시 괜찮은 게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보면은, 뭐, 메이플도 하는 것 같고, 뭐,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게 이제 마인. 근데, 그건 사실 저 보면은 금방 토하거든요, 그거는. 자, 박세현 선수가 간대요. 자, 구독자 먹고 간대요. 인사도 안 하고. 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9시에는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뭐 오늘 또 이렇게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가능하면 이렇게 또 수요일날 와서 그 백승렬 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승렬 팔씨름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저희 팔씨름 브라라 팔씨름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좀 이런 시간이지만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빨리 가. 예. 고생했어. 우리도 백선열 관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형님 오늘 잘 왔습니다. 야, 구독자 몇 명 늘었는지 봐봐. 매주 수요일 강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형님 고생했어. 잘 가. 개인적으로 공포 게임 이런 거 좋아해요 저. 그 스릴러, 호러 이런 거 좋아해요. 공포 게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롤은요, 어려워요. 제가 스타도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저거 깍두기 끼워줬거든요. 서든어택은 한 30분 하면은 멀미 나서 이틀 고생합니다. 미연씨는 이제 그럴 때 아니잖아.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게임 회사 쪽이랑 좀 컨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스폰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게임을 해야 돼요. 하스스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다크 소울류 게임 스타크래프트 망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맛이 있지. 고구마 3개 먹은 듯이 그냥 너무 못해갖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조만간 좀 정해지면은 할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 채널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파일 상태도 그렇고 제가 그 PT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한 발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요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게임 방송을 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계약한 데랑 뭐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잘 되면은 뭐 더 안정적으로 또 팔씨름하고 채널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매칭이 될까.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왔고 잠시만요. 네 형.
네. 네. 네네. 네. 대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쪽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네. 괜찮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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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형. 지금 저기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네, 전화 드릴게요. 예. 어디까지 했더라? 알았어. 끊어 하셨어요. 팔씨름도 하고 게임도 하고 패션까지도 패션? 네. 공포 게임 좋아하시면 암네시아. 암네시아? 암네시아? 잠시만요. 암네시아? 뭐지? 한번 볼게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머리 써야 되고. 아마 제 때의 시절 분들은 그 이상한 던전 시리즈 같은 거 아실 거예요. 한번 죽으면은 모든 아이템을 다 떨구고 레벨이 1로 돌아가서 초반으로 가버리는 극악의 게임인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암네시아? 암네시아 이미지 한번 보자. 아 이거는 이거는 송출 못해. 이 정도 급은 송출 못해. 그리고 아우 이것도 3D 그거 토할 것 같다 이거. 근데 호러 이거는 예, 송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종합 스트리머의 길을 걸으시려고 하는군요. 뭐 제가 팔씨름만을 해서 길게 간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팔씨름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스팀 공포 종겜. 아. 지금 이미지만 봤는데도 이렇게 막 눈이 막 없고 막 이게 빨갛고 네, 그렇더라고요. 파피 플레이 타임? 파피? 이것도 한번 보자. 어? 이건 뭐예요? 귀여운 애들이 나오네? 이렇게? 근데 이빨이 있어. 이것도 뭔가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내가 모르는 게임들이 되게 많구나. 한번 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게임사랑 얘기해서 컨택이 되면은 그쪽 게임을 해야 될 거예요. 아직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근데 그 전에나 뭐 다른 부분에서도 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나. 자, 우리 다시 팔씨름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지금 목소리 잡음 같은 거는 좀 잘 안 잡음 안 들리시는지 계속 밖에 이제 차들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 파피가 공겜에 머리 쓰는 퍼즐 게임 한번 제가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볼게요. 파피 플레이 타임 플레이 타임. 예,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억님, 네, 드퍼님, 절미님, 네, 성희름님, 네, 저희 무리한 이런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되게 좀 이 공겜에서 이게 대세다. 시즌 1, 2, 3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약간 미드 같은 느낌인가? 스토리가 다 있나봐요. 자, 드퍼님, 삼각섬의 연골 다쳤는데 반년이 지나도 잘 안 좋아지네요. 거기는 안 다치는 게 좋아요. 진짜 인사이드보다도 훨씬 더 안 낫는 게 삼각섬의 연골이고요.
왜 다쳤는지 우선 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다쳤었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시 또 그 상황에서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 각도에서. 그래서 주변의 손등까지 포함해서 주변의 근육군들, 관절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방식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립을 내서 잡힌다든지, 잡히는 걸 억지로 친다든지, 그런 상황, 아니면 손목만 돌아간 상태에서 막 힘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은 이제 피해 주셔야지 얘네들이 데미지가 안 가요. 그러면서 잘 드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차차 좋아질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손상이 되면은 얘네들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틀리고 문 열고 그러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군대에서 무거운 거 들다 손목이 제껴지면서 다쳤어요. 아이고. 이거 산재 처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시마다 한 번씩 팔꿈치 통증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꿈치도 위치가 다 달라요. 여기 골프 엘보 쪽, 이 밑에 쪽, 삼두 붙어 있는 쪽, 그다음에 바깥쪽, 테니스 엘보 쪽, 거의 이 세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후커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홍지승. 네, 지승이 화이팅. 지금 가장 강력한 후커. 아, 어렵다. 어렵다. 제일 강한 후커라고 하니까 확 떠오르지가 않네. RBJ랑 사쇼랑 하는 것도 봤는데, RBJ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1월 달에 미국 가서 봤는데, 로버트 무슨 주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손이 무지하게 커요. 이만큼 하고, 팔도 막 엄청 큰데 다리가 세 다리야. 그,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캐릭터 보면 막 이러고 있는데 다리는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얇은 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상체충이죠. 그리고 말이 엄청 많아요.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저는 너무 기빨려가지고 막 딴 데로 도망가 있고 그랬어요. 탑롤 할 때 손목이 불안정해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올라온 멤버십 전용 영상 보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어떠한 한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 자신의 스타일도 있지만 이제 정형화된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한 발 한 발 잘 넘어가시면서 나의 그런 폼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밀은 어땠나요? 카밀은 허벅지도 엄청 단단했어요. 그래서 자기 뭐 히프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라, 나 절대 안 만지겠다, 싫다, 막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카밀은 되게 목소리도 그렇고 어린아이 같아요. 30대 중반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커요. 커요. 되게 커요. 차 앞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카밀은 제가 손을 못 잡아봤어요. 사쇼의 손목은 190 이라클리가 돌려도 안 돌아가던데 비결이 뭘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이 방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엄지가 이렇게 체결돼 가지고 딱 그 잡혀 있는 각이 있어요. 지금 홍지승 선수도 그렇지만 봄에 이렇게 밀어 넣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스트랩까지 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해서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돌리고 싶어도 잘 안 돌아가집니다. 팔씨름 할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골프 엘보 쪽 인사이드 쪽, 예, 요쪽입니다. 카밀은 진짜 예, 크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일요일에 경기를 했는데 오른팔 카밀도 이제 다른 선수랑 슈퍼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다음날에 대본 날에 타고 왼팔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스타일이 이제 손목이 젖혀져갖고 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한번 프레스를 카밀처럼, 프레스 방향을 키우면, 어떤 이 시너지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팔꿈치가 아픈 거 보고 프레스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래. 카나이 선수처럼 가자. 자, 새로 오신 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또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셔도 좋고, 일상의 얘기도 좋고, 뭐, 지금 오늘 이제 캠으로 방송하는 게 이틀 차인데요. 테스트 겸 제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오늘 이제 후원해 주신 걸로 이제 보쌈을 사가지고 박세현 선수랑 먹었는데, 정말 덕분에 아주 잘 먹었고, 말씀 주신 대로 단백질 보충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5kg 정도 쎄질 것 같네요. 카밀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팔 씨름한 지는 되게 오래됐대요. 17년인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약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팔 씨름을 누구한테 배웠다더라, 어디 체육관이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그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성열 선수의 우상은 누구인가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뭔가 선수들마다 다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목표는 COC 포님께서 신규 회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멤버십 가입,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제가 팁 영상들을 자주 올리고, 나중에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코난 보면서 산책할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생각납니다. 네. 막 하다 막비 오고, 모기 뜯기고, 추울 때는 막손 불어가면서 하고 그랬었는데, 홍진 선수랑 지현민 선수가 시합하면은 지금 지승이가 그 어느 때보다 좀 폼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잘 예상은 안 되는데,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현민 선수의 어택을 각이 깨지지 않고 홍진 선수가 받으면 홍진 선수가 이길 거고, 그 각을 지현민 선수가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면 지현민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팔씨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많죠. 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지인들이 다그 팔씨름으로 맺어지신 분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세계일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전국 일주 자전거 같은 거 타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이제 26살 때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한 보름이든 한 달이든 해서 좀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 그만두고 다음 날부터 또 일을 했고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해온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뭐한 달, 아니 뭐 보름? 막 이렇게 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팔씨름을 통해서 해외를 다녀도 좋고, 아니면 국내라도 그 정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세계 일주 도장 깨기. 야, 이거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세계 일주를 팔씨름으로 하면은 그 지역의 선수들, 그 다음에 그 팔씨름 문화, 그리고 그들이 쎄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다 배워올 거예요. 배워와서 그거를 다 알려줄 거예요. 책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방송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해보면 참이 한국 팔씨름에도 저한테도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레반드 탐널 할때 손등을 사용하나요? 레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등은 그냥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업프레셔 이제 라이징이랑 탑쪽 확실하게 잡고 엄지에 기대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힘도 좋고 그리고 손등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스트랩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홍지수 선수가 이 강력한 손목으로 스트랩을 사용할 때 제가 너희 탑널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저는 손등을요, 형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팔씨름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무슨 소린가? 손등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확실히 팔씨름 잘하는 거랑 이제 지승이뿐만이 아니고 팔씨름을 잘하는 거랑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불죠? 이 욕심쟁이 같으니. 그래도 지금 계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나오는 그 팔씨름에 대한 팁들, 아니면 그 다른 그런 것들도 조금씩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시 47분이 돼 가고요. 오늘 10시까지 한번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시면은 제가 7시 40분부터 했으니까 8시, 9시, 10시, 2시간 30분 좀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드퍼님, 예전부터 느끼는 게 다른 스포츠 관련 만화는 없는데, 많은데, 팔씨름은 없더라고요. 뭔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AI가 아주 미쳤죠. AI가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예, 사진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제 영화 같은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만화책 못 만들까? 네. 제가 좀, 한창 이제 영상에 빠져있을 때, 단편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반에서 힘이 없고, 좀, 소위 말하면 좀, 이제 힘센 애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팔씨름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배워나가고 또 강해지고 친구들한테 주변한테도 인정받아가고 또 라이벌이 생기고 기술을 알게 되고 그걸로 또 이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세계무대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지.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또 팔씨름 하시는 분들만 재밌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만화 중에서 그 카페타라는 만화 아실 거예요, 아마. 카페타를 재밌게 봤어요. F1 레이서가 되기 위한 그 성장기를 그린 얘긴데, 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하는 망상이네요. 네. 뭐, 누구에게는 실제가 될수 있는 꿈일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다르게, 그런, 걔는 똑같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팔씨름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하는 망상. 자, 오늘 이렇게, 보쌈도 먹고, 또 편안하게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자, 내일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어제 그 시합 노비스를 뛴 선수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메일로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나 또 잘하고 있는 것들 또 여기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 좀 한마디로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에 필요하시면 메일로 궁금하셨던 거나 그런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번 국대전 영상을 가지고 좀 선별을 해서 몇 가지 같이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방송 시간이 한 8시? 8시 정도 될것 같네요. 아, 진짜 전 국민이 하는 망상에서 빵 터졌다. 자, 오늘 제가 그 마동석 이사님 영상을 하나 올렸죠. 터졌어요. 요새 쇼츠 올리는 게 계속 터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거 다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저도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하고 울거 먹을 건좀 울거 먹으면서 새로운 영상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해 본건 학교 팔씨름장이 우울해 있다가 같은 나이에 여자랑 팔씨름해서 진 거죠. 이게 뭐야? 그 여자아이는 팔씨름 체육관에 다니는 관원이고 그때부터 주인공이 팔씨름의 세계에 입문하는 거죠. 아, 웃줄에 있다가 같은 나이의 여자애랑 이런 거 괜찮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러브러브 라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 그거 있죠. 전형적인 그 회사원. 이제 안경 쓰고 머리 단정하고 양복 입고 그런 사람이 이게 바가 상남자들이 잔뜩 있는 그 미국 영화 같은 게 보면 이게 스모크 이렇게 있고 막 남자들 막 이렇게 스트레이트 잔으로 막 이렇게 마시고 막 당구 치고 막 오토바이 자켓 입고 막 시끌벅적한 그런데 들어와서 어울리지 않게 술을 한잔 마셔요. 바텐더한테 주문을 해서.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약간 시비를 거는 거지. 시비를 거는데 이 남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다퉈. 다투는데 이제 바텐더가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쪽 가서 하라 그러면 거기 이제 팔씨름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팔씨름을 했는데 이 접전이었지만 그 샐러리맨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또 친해지고 같이 어울려서 술 먹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네요. 별말을 다 하네. 자, 다시 체지방 빼실 생각이 있나요? 뺄 거예요. 뺄 거예요.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운동을 그동안에 안 했죠. 조금씩이라도 할수 있는데 에라이 아예 쉬자 그러고서는 거의 안 했는데 지금 5월 12일이 시합이니까요. 4월 중순, 4월 중순경까지는 충분히 칼로리 넣어놓고 회복에 전념하면서 이제 끌어올릴 거예요. 한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이제 한달반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상대가 저보다 체급이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요. 한 5kg, 한 4, 5kg 정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해서 뺄 생각입니다. 한 3, 4kg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이어갈 생각이에요. 자, 이제 10시가 되어 갑니다. 오늘은 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놀았으니까 또 공부해야지, 그죠? 내일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제 설명란에 메일로 영상 부탁드리고요. 내일 한번 준비를 해서 한 8시경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공지를 띄울 거예요. 그 게시물로 해서 몇 시에 방송하겠습니다 하고 공지를 띄울 겁니다. 지금
하원이님이 오셨어요. 지금 계신 곳은 새로 오픈하신 체육관인가요? 여기는 이제 그 체육관 내 제 사무 공간이에요. 그리고 PT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 이 밖에 이제 렉이 있고 기구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위층이랑 옆에 크로스핏 하는 곳이고요. 사실 체육관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해요. 그냥 PT샵 개념이면 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려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분이 초진동 팔씨름 선수님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예. 아쉽게도 저는 예, 그 선수가 아니에요. 막 이걸 알고 나서 좀 많이 바뀐 게 있을까요? 뭘? 어떤 거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지금 얘기가? 아, 초진동 팔씨름 선수님은 이제 박상윤 선수님인데, 이분 경력 꽤 오래되셨고요. 뭔가 이제 자신을 표출함에 있어서 이 팔씨름 시합에서 모든 걸 좀 표현하시는 거고요. 수원 라이온 거긴가요? 하셨는데, 전에 이제 이쪽에서 모임을 열으셨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하게 제가 업무도 보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라방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연락을 해서 한번 밥도 먹고 팔씨름도 하고 인터뷰를 좀 따보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좀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홍진 선수도 좀 만나보고 뭐 기타 다른 선수들도 좀 만나보고 하면서 그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나 재밌는 내용들, 뭐 좋은 훈련 방법들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옆에 이제 주민경 체육관이 있으니까 주민경 선수한테 먼저 가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다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참 저는 그동안 한 1년 정도 뭐 바쁘다 뭐하다 해서 이제 안 했었잖아요, 팔씨름을. 근데 사실 그 유튜브 채널도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유튜브를 한 게 2월 한 중순 후반부터 했는데, 멤버십 회원분들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멤버십을 취소 안 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내가 신경 써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계속 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캡처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 근데 진짜 캡처해놨어, 잊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영상에 그거 이렇게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구나. 거기 이렇게 올린 분이 그분들이 이제 딱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캡처해 놓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안 잊을 거예요, 제가. 자, 김해 노인 코레방. 이게 뭐야? 야, 그냥 봤을 때는 코인 노래방으로 봤는데, 한자 보니까 노인 코레방님, 네, 화이팅입니다. 네, 선수님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터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와스레나이, 이게 뭐예요? 와스레나이 일본 말인가? EJEJEJ1818님. 이분은 투네이션 후원을 하신 분인데, 한번 보자. 아까 전에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위챗이 꺼져 있어가지고 중복이 돼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종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봐야 되지? 대시보드? 투네이션인가? 아, 투네이션인가 보다, 이거. 뭐, 이 컴맹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세팅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네요. 팝판 냐냐님, 안녕하세요. 네. 팝판 냐냐님, 여자니 남자니. 아이디는 여성틱한데 이모티콘은 상남자네. 그거 제가 잘못 보낸 겁니다. 슈퍼챗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아, 그 투네이션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 투네이션으로 하실 거예요? 아, 투네이션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좀 이따 이제 점점 세팅 잡아갈 건데요. 사실 슈퍼챗은 이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네. 구강 커리 사이드 힘 기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컬하고 봐봐. 이 컬하고 사이드랑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컬을 해서 이 구간이 이렇게 잡아 있는 이 구간들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사실 어깨 회전으로 이렇게 사이드를 넣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정면에서 살짝 바깥으로 기대서 걸어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잘 여기 무브를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딱 걸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겁니다. 걸고 이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잡고 바깥으로 잡고 걸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여기 받쳐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깥쪽 등쪽 삼두까지 확실하게 잡아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당겨서 있는 이 힘이 세고 여기가 단단하잖아요. 주변이. 그럼 사이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편안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방송을 하고 종방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파판야자님께서 금방 들어오셨는데 다음 시간에 내일 한 8시경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그때 다시 인사 나눌게요. 날개뼈를 뺀 느낌은 아닌가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날개뼈를 이렇게 날개뼈만 툭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 못 써. 이제 날개뼈를 뺀다는 느낌보다 이쪽도 늘어나야 되고요. 여기 안쪽은 잡혀야 되고 바깥쪽은 또 밀어줘야 되고 이렇게 잡혀야 돼. 안 해도 돼. 딱 이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사이드 각을 참 제대로 잡기가 정말 많은 연구도 하셔야 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필연찮게 크고 작은 부상들도 오고요. 그래도 꾸준히 저와 함께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도 보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팁도 좀 얻어가시고 하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조금 더 안정된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 어떻게 끄지? 잠깐만.